영화를 보셨죠, 회원님? 네, 네. 잘 보셨어요? 네, 네. 다행입니다. 시나리오 처음 보셨을 때 인상이 궁금해요. 헉 했던 지점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시죠? 네. 바로 옆에 있어요? 네? 아니 부담스럽게 저렇게 앞에 있으면 왜냐면 또 어떤 얘기하는지 또 불러주시려고 아 실수하는 게 있을까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약간 아, 그런 메이저 들어야지 어 맞아 저는 그랬고 시나리오가 반전을 알고 나서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제 캐릭터뿐만 아니라 저랑 이렇게 저런 소리 더 크게 나요. 맨 초반에 오픈. 떨어뜨린다 나중에 태블릿. 딱 그만. 보경이는 일찍부터. 또 천천히 닦겠지 또. 모르겠어. 살살. 저러면 저 소리가 오래 들리잖아. 맞아. 솔직히 고민하셨죠? 한 번에 네, 될지 한 천천히 될지 천천히 될까 계속 되게 고민을. 오 진짜 바보같이 보이네요. 한 번에 다 될 걸 그냥. 선배 연기자분들께 자주 듣는 말이 있는지 궁금해요. 자주 듣는 말? 선배 연기자분들 귀가 크시네. 솔직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. 얼굴에 다 드러난다고. 얼굴에 다 드러난다고. 솔직하게. 얼굴에 드러난다라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솔직한 게 맞는 얼굴에. 자주 듣는 말? 털털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지. 털털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지. 또 끼어들어서 끼어들어서. 털털하다 이거 덜렁댄다. 덜렁대기도 엄청 덜렁대. 둘이 아, 뭐 하신 거예요? 나 누구랑 얘기하니? 아니 기자님은 듣지도 않아. 네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. 네. 호흡이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네. 궁금해요. 저는 우선 정윤 오빠랑 제일 많이 찍었으니까 많이 친해졌어요. 너무 웃기다. 되게 어여리 엄마 잘 맞아요. 그게 그냥 장난으로 오빠 나 어여리 엄마 먹고 싶어라고. 형님들 그 얘기를 듣는데 네. 진짜 제가 얘기할 땐 모르겠는데 남이 얘기한 걸 천천히 들어보면 이게 졸음이 엄청 들어. 그래서 매니저분들이 도대체 이렇게 졸려올 땐 어떻게 참나 막 물어볼 걸 그랬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. 네 의사가 많이 들어가. 네 많이 들어가. 혹시 지금까지 오디션 보지 않았던 작품도 있는지. 오디션을 보지 않았던 작품이요? 근데 좀 경계가 좀 이게 미팅이라고 그냥 미팅이라고 해야 되는지 오디션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. 하고 싶어서 먼저 오디션을 보는 경우가 있고 제작진분들. 네 그래서. 뭐야? 네 그래서. 죄송합니다. 진짜 인터뷰 엄청 망치시네요 진짜. 아, 잠자코 좀 계시오. 네, 아, 네,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요 원래.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. 배우님이 인생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가 있다면? 그래. 아, 드라마 얘기해주세요. 드라마 얘기해주세요. 좋아요, 좋아요. 아, 나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있어요. 솔직한 편. 아, 그거 보신 것 같은데? 플립에? 진짜 그거 미쳤어요. 진짜 근래 본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. 대표님 작품을 얘기 안 하셨어요? 섭섭하신 것 같은데. 아니 왜냐면 예전에 그 이수경 배우가 제가 나왔던 영화를 보고 너무 저를 배우로서 진짜 좋은 배우인 것 같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작품을 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래서 되게 설레서 기다렸대요.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내가 나왔던 작품을 얘기하려나 이러면서 내심 됐는데.